새로운 메타버스 이 브랜드에서 아바타 만들기.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브랜드 영어로 치시면 새로운 메타버스 이 브랜드가 나옵니다.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하는데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이메일 계정 연동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모델이 나오는데 모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을 선정하고 헤어스타일, 뭐 의상 이런 부분들 다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프랜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줌이나 웹엑스처럼 회의도 할 수 있고요.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발표회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버 시스터즈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고요. 이름도 이름 있는 사진 밑에 이름을 누르면 이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상을 또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활동들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택근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줌이나 웹엑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아바타로 함께 동참하고 회의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가상과 실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고 이프랜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팅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호스트가 되시면 개인이 방을 열어서 원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줌에서처럼 이제 비번이 생성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오픈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헤어스타일, 의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모습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의 모델을 원하는 모델, 의상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 설치하시고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이 브랜드에서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곳에서 이야기하면 아바타가 입 모양이 여러분들이 입 모양 말하는 입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운 시간들, 댄스, 인사, 여러 가지 많은 이모티콘들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 옷도 입고 어려서 인형놀이 하던 생각이 나네요. 기본 사람 모양의 여러 가지 옷을 입히면서 인형 놀이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가상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데 심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아바타를 만드시고 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방을 개설하시고 즐거운 모임과 시간을 또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런 헤어스타일에서 또 지금은 파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 단정한 스타일의 그런 모습으로 바꿔보았어요. 옷 의상도 제가 약간 칼라 있는 의상을 좋아하거든요. 칼라 있는 의상을
브라우스나 와이셔츠 이런 의상을 좋아하고 헤어스타일은 약간 생머리 방곱슬이니까 약간 이런 머리도 괜찮죠. 예. 제가 눈썹, 눈, 코, 입, 또 볼이랑 저랑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는 친구들과 같이 방에서 노는 장면도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